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은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. 경기도 독립리그 경기가 있는 날인데, 그냥 감독의 그런 삶은 어떤가, 예. 젊은 초보 감독의 삶은 어떤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지금 켰습니다. 지금 현재 곤지암 팀워크 캠퍼스로 경기를 가고 있고, 저희가 지금 9승 10패 계속 5할 승률을 좀 유지하다가 지금 저희가 7월 들어가지고 조금 선수들이 좀 부상자도 생기고 하면서 지금 7월 들어서는 지금 2승 5패입니다. 2승 5패. 저희가 5월 6월을 잘 나가다가 지금 이 7월 들어가지고는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처음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저희가 1승 3패 처음에 개막하자마자 1승 3패였거든요. 그리고 계속 이제 연승을 좀 하다가 예.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지니까 막 화도 너무 많이 나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막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. 지는 게 너무 싫으니까 예. 그런데 이거를 또 경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또 제가 또 그래서 은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. 지는 게 너무 싫다. 이거 지는 거 지면은 감당이 안 된다.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너는 많이 접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처음에는 좀 이제 뭐 흥분도 좀 하고 예. 좀 선수들한테 좀 나무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또 경기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딱 보니까 지는 이유가 그 감독 때문에 지는 거더라고요. 네. 그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. 이게 야구를 제가 지금 뭐 선수 생활은 거의 17년? 올해 처음으로 이제 독립야구 감독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예, 확실히 이 성인 선수들은 그 선수들의 그런 기량과 그 선수들의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선수 기용을 어떻게 하느냐. 예. 내가 내뱉은 말은 또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. 예.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저는 곤지암 팀워크 캠퍼스로 갑니다. 예. 오늘은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경기를 할까 또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. 예. 야구가 진짜 마약 같아, 마약. 예. 끊을 수가 없습니다. 끊을 수가 없어. 과연 이 감독들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질까? 예. 그러니까 선수이신 분들은 오히려 감독들의 마음을 좀 예. 왜냐면 저는 얼마 전까지는 선수였다가 이제는 제가 지도자를 하고 있으니까 선수들은 감독을 안 해봤으니까 그 감독 입장을 모를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독도 이제 선수들 입장하고 또 다르고 저는 이제 선수도 해보고 감독도 해봤기 때문에 둘 다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이 감독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합을 하는지. 근데 비가 많이 오네. 오늘 경기를 할 수 있을까. 여러분들 지금 비가 제법 많이 내려요 지금. 근데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선수가 다치면 안 되니까.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오나. 이런 날은 안 했으면 좋겠다. 근데 일단은 지금 연락은 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. 게임을 지금 연락은 안 오고 있는 상태예요. 아마 이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. 이런 날씨에 경기를 하고 싶은 감독들은 없을 거예요. 예. 이 야구장에 와버리면은 일단은 뭐 왔으니까 뭐 뭐라도 썰어야지. 참 애매해요 이런 게. 애들 운동을 또 어떻게 해야 되지? 만약에 취소가 됐다.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디서 해야 되지? 이런 것들도 다 고민이에요. 하나부터 열까지. 시합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시합이 또 취소가 된다라고 우천 취소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일단은 팀워크 캠퍼스에 여러분들
저는 지금 도착을 했는데 팀업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도 비줄기가 잦아들었다. 아까의 우려와 달리 우리의 경기도 시작할 것 같았다. 나는 서둘러서 오더를 꺼내 라인업을 구상한다. 가장 힘든 시간이다. 항상 자기 타순에 관심이 많은 상현이 우리 캡틴 슥 보고 지나간다. 표정이 좋다. 4번 타자다. 그 뒤로도 나는 한참 동안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를 반복한다. 오늘 왠지 느낌이 좋다. 선수들이 내가 짠 라인업에 내가 생각한 구상대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야구장으로 나간다. 경기 전 워밍업이 시작되었다. 김경목 선수가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. 이 중에는 선발 출장을 하는 선수도 있고 선발 출장을 못하는 선수도 있다. 선발 출장을 못하는 선수의 표정을 보니 표정이 좋지 않다. 그래도 어쩔 수 없다. 마음 같아서는 모든 선수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. 현재 경기도 리그 3위에 위치한 용인시 빠따영 독립야구단은 9승 10패로 5할 승률이 무너졌다. 오늘 경기는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. 선수들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다. 그래도 밝은 선수들을 보니까 오늘 경기 느낌이 굉장히 좋았다. 작년 10월부터 한두 명씩 모인 이들이 이제는 제법 많이 친해졌다. 그라운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지만 선수들은 캐치볼과 펑고로 시합을 준비한다. 선수들이 뛰어나갔다. 물가에 내놓은 애 마냥 걱정되는 마음, 기대되는 마음으로 나 역시도 시합을 시작한다. 선수들이 수비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투수의 공을 살피며 나도 같이 서 있는다. 데드볼에 맞았다. 이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선수 생활을 하는지 알기에 나도 단숨에 뛰쳐나간다. 다행히도 선수는 금방 일어나서 일루로 걸어 나갔고 경기는
계속 진행되었다. 1회 초 천윤호 선수가 좋은 피칭을 보이며 깔끔하게 이닝을 막았다. 출발이 좋다. 1회 말 3점을 뽑으며 쉽게 경기가 풀릴 것처럼 예상됐지만 2회 초 3점을 헌납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.